양념장에 들어갈 대파, 마늘, 생강을 아주 곱게 다져줍니다. 석쇠구이를 하기 때문에 양념이 굵으면 잘 타기 때문에 곱게 다져주셔야 됩니다. 양념장을 만들겠습니다. 다진 파, 다진 마늘, 다진 생강, 설탕, 후추, 깨소금, 참기름, 간장 조금, 고추장을 넣어서 잘 저어서 양념장을 만듭니다. 양념장이 너무 되직할 경우에는 물을 살짝 넣어서 농도를 맞춰주세요. 돼지고기는 핏물을 제거하시고요. 0.4cm, 4cm, 5cm보다 조금 크게 잘라줍니다. 구워지면 줄겠지요. 조금 크게 재단을 합니다. 칼등을 이용해서 자근자근 칼집을 내주시고요. 힘줄 부분은 칼날을 이용해서 끊어주세요. 다시 모양을 잡아주시고요. 접시에 양념장을 조금 넣어주시고요. 고기를 올려서 양념장을 골고루 발라둡니다. 고기를 켜켜 올리면서 양념장을 고르게 발라주세요. 고기의 옆면까지 양념장이 발라지도록 잘 발라주세요. 고기를 구우면서 양념장을 덧발라가면서 구워야 되니까 양념을 조금 남겨둡니다. 석쇠에 고기가 달라붙으면 안 되기 때문에 키친타월에 식용유를 좀 묻힌 다음에 석쇠에 발라주세요. 그리고 그 위에 고기를 겹쳐서 가장자리 부분이 겹치게 놓아주세요. 센 불에서 석쇠를 움직여가면서 고기를 고르게 익혀주세요. 이때 타지 않게 주의하시고요. 굽다 보면 양념장이 발라지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위에 양념장을 덧발라 주시면서 계속 구워줍니다. 고기가 어느 정도 익어지면 겹쳐진 부분이 떼어지도록 고기를 떼어 놓습니다. 불 위에서 다시 한번 익혀줍니다.
익어진 고기는 접시 위에 가지런히 담아줍니다.